꽃대를 가급적이면 저렇게 물이로 솟아 있잖아요. 수정을 위해서 그러는데 그만큼 물이 차오를 거를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보시면은 요건 또 특이한 식물인데 요것도 물에 하면 이렇게 뜨거든요. 근데 이 식물은 대부분의 식물들이 물에 뜨는 식물들은 물에 뜰 수 있는 튜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. 튜브. 얘는 어디에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? 잎. 자, 보시면 잎 뒷면에 이렇게 뿔로 올라있어요. 오. 요게 튜브예요. 근데 이 튜브가 자라의 등을 닮았다고 그래서 자라뿔이라고. 자라. 그리고 이 뿌리는 무게 중심추가 돼서 물이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. 그래서 무게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튜브가 별로 크지가 않잖아요. 물이 낮은 곳에 있을 때는 튜브가 안 크고 깊은 물에 사는 애들은 튜브가 굉장히 크고 있어요. 그리고 보면 연잎은 동그란데 수련잎은 보시면 이렇게 잎이 한쪽에 갈라져 있어요. 이렇게 갈라져 있죠? 왜 그래요?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, 물살이 흐르면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, 얘가 알고 보면 시청식물이에요.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물고기 같은 게 지나가면, 손을 콱 해서 잡아서 가는 거예요. 손가락 한번 넣어보세요. 살짝만 해도 돼요? 거짓말이에요. 진짜인 줄 알았네. 아, 나 손도 그냥 기술을 하지. 아, 근데 아니, 식물학자세요?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? 제가 이거를 키우지 않습니까? 아. 또 재미있는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은 얘도 마찬가지로 부엽식물인데 이 식물은 잎이 마름모여서 이름이 뭐냐면 마름이에요. 근데 얘는 튜브가 어디 있을까요? 튜브 짜잔 어디? 잎자루에 보시면 잎자루에 있네. 있네. 요게 튜브예요. 요게 이제 물 위에 떠있게 하고 그럼 기획에 가서 물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. 그건 무슨 년이에요? 그것도 연? 이건 마름이요. 마름. 이제 이렇게 연꽃이 피는데 연꽃 안에는 이렇게 연밥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처음에 연밥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딱 먹을 때 진짜 이제 먹을 수 있거든요. 연자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구멍이 없어요. 근데 점점 익어가고 커질수록 구멍이 커지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. 그럼 다 익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네, 고개를 더 탁 숙여서 이 씨앗을 떨어뜨립니다. 달아도 되고 있어도? 근데 수련은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데 이 연은 안 그래요. 연은 물이 따뜻해야 돼. 그래서 고개는 물에서 얘가 잘 자란다. 이 연발 씨앗을 좀 먹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이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발화 조건이 안 맞아서 휴면을 시작했어요. 근데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날 때까지 얘가 발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? 3년은 좀 무리고 하만 지역에 절터에서 이 씨앗을 발견을 했는데 절터를 발굴하다가 그 씨앗을 탄소 측정을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700년 됐대요. 그 씨앗을 농촌진흥청에서 발화를 시켜서 꽃을 피웠는데 그 꽃은 얘는 분홍색인데 이 아래쪽은 하얀색이고 끝으로 갈수록 진분홍색으로 변하는 그런 연꽃이 피었대요. 그래서 그 연꽃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하만 지역의 옛날 가야시의 때 이름이 아라였대요. 아라 그렇지. 그래서 그 홍색으로 핀다 그래서 아라홍련이라고. 아라홍련. 네이버 검색창에다 아라홍련이라고 검색해 보면